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소속 호남지역 목회자와 평신도 지도자 등으로 구성된 호남신앙동지회가 호남지역 노회에 대한 찬양 페스티벌을 열고 찬양의 뜨거운 열기로 꽃샘추위를 녹였습니다. 지난 1일 광주 무등교에서 열린 이번 노회에 대한 찬양 페스티벌에는 군산노회와 전서노회 등 지역 10개 노회의 참여와 광주 장로합창단과 여수 장로합창단, 전국교역자 부인회 찬양단, 색스포니스트 박수용 교수 특별 초청 공연 등의 순서가 이어졌습니다. 호남 신앙동지회가 처음으로 마련한 이번 노회 대항 찬양 페스티벌에서 대상의 영예는 전남 노회가 차지했고 우수상은 전주 노회, 3위는 여수 노회가 차지했습니다. 2024년 찬양 페스티벌 대상 전남 노회. 찬양 경연대회에 앞서 김성기 목사의 인도로 진행된 예배는 상임부 회장 서순석 목사의 기도, 서부지역 노회장협의회 회장 박종수 목사의 말씀 봉독과 전주대학교 이사장 차종순 목사의 설교, 광주교단협의회 직전회장 남택렬 목사와 전북기독교총연합회장 서정표 목사, 총회 정치부장 권희영 목사의 격려와 축하, 증경총회장 안영로 목사의 축복의 기도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호남신앙동지회장 김성기 목사는 환영 인사를 통해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순교의 아픈 흔적이 많이 흐르는 호남지역 광주에서 열리는 찬양 페스티벌을 통해 아름답고 풍성한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소중한 사명을 회복하기를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 이 찬양 페스티벌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교회가 하나가 되고 노회가 하나가 되는 이 모티브를 통해 한국 교회의 부흥과 단합에 그리고 성장의 모델이 될 수 있는 행사를 기획하게 된 겁니다.